네,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선 조금 꺾였지만 현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사회 진출에 매진해야 할 청년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한편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때부터 내 집 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대학생들은 올해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업보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집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집값 올라가는 것도 걱정되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너무 걱정이 많아져서.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공급 물량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집행 속도와 체감도의 제고, 투기 근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 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인 하향 안전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안정이라는 어떤 시각보다는요, 가격의 조정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획하고 있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주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대선 후보들이 계획했던 공급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당장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차 3법의 실거주 예외 조항 같은 것을 좀 안정적으로 좀 개정을 해준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